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곳이 어딘지 알고 있니? 저긴? 이곳은 대중소통협력공간이라는 곳이야. 무엇을 하는 곳이지? 대전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의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곳이랄까? 천안엔 그런 곳이 없나? 천안에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지만 대전은 이런 쪽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정말 좋은 곳이구만. 여기 UCC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 여기서? 그 전시회에 대해서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하는데 그럼 한번 돌아다녀 볼까? 돌아잡구나. 내가 또 대전에서 한 어깨 피게 되었구만. 다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1m씩 떨어지세요. 한팔 간격! 한팔 간격해! 소대장 시키자. 자, 일단은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가 사실상 수상 작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들 전시 보러 온 거예요? 아니지. 다들 전시회 보러 왔어요? 네! 아, 정말 대전은 소통협력 공간에서 진짜 소통이 되는 곳이야.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은상 작품인가 봐요. 나도 이거 올라가진 못했지만은 이런 모션 그래픽 켰는데 영상 광고 저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UCC 주제가 사회혁신. 여러분 사회혁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사회혁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 사회혁신이 뭐예요? 자, 이리 와봐요. 네. 사회혁신이 뭐죠? 잘 모릅니다. 세월 왔잖아요, 오늘. 사회혁신이란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나가는 걸 말해요. 이 소통협력 공간이 대전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리할 수 있는 건데 대전분들은 여기서 사시다가 만약에 생활공간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찌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통협력 공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와, 뭐야 이... 네, 전시회 보러 왔다며. 왜 나한테 하다녀. 자, 제가 오늘 온 홍보 포스터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은 웹툰 작가 와나나라고 써 있어요. 어디 이게 원본이 DJ 와나나라고 써 있었어 원래.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헤드폰 끼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아. 여기도 이제 또 수상 작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뭐야 모션 그래픽. 야, 저게 모션 그래픽이지. 저게 모션 그래픽. 야, 모션 그래픽 개쩐다. 와, 이게 모션 그래픽이지. 아니 물.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물 만들. 딴딴딴딴딴. 그건 뭐예요? 정보. 모션 그래픽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다들 이동 동선이 나랑 비슷한 건가? 잠깐 밖으로 나와 볼게요. 날씨가 좋아요 오늘.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빨리 실천하세요. 자, 내가 지금부터 지나갈 건데 내 몸에 거리 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 아니 내 길을 만들지 말고 니들끼리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그 집 주변에 어떤 게 불편해요? 재밌는 게 없어. 그렇다고 놀 데를 만들어 달라고 썼다. 문화 생활 공간이 없어요. 문화 생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단 모아가지고 여기다 찌르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나는 대전 샀는데 이런 게 좀 불편했다. 시내에 바나나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거는 천안에서만 가능해. 놀 데가 없어요. 왜 여기 대전에 저기 스카이로드 쪽 가면은 그 놀 데 아닌가? 아, 근데 그렇게도 하지만 천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든 다 놀 곳은 한두 군데잖아. 바나나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천안의 명물인 내가. 자, 나는 대전에서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어떤 게 불편해요? 운동하는데 동물이 자꾸 튀어옵니다. 어떤 동물이죠? 고라니랑 너구리요. 고라니요? 단독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불편한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튀어나와서 자꾸 앞에 치니까. 아, 그것은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 나가신 것 같아요. 기각! 자, 다음! 잘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또! 와봐요.
예전에 동쪽이랑 서쪽 격차가 심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적어서 서부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적게.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지역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시설적으로 어떤 그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쪽 지역에서 네.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뭐 지지부진하고 많이 진행되지 못해서. 잠깐. 누구야 대체 당신? 중앙대학 도시계획 부동산. 너무 큰 직한 건들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생활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이제 동쪽 지역이나 이런 대전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시설 같은 게 많이 노후되었다. 이게 동서 그 지역 간의 차이가 좀 심해서 특히 동쪽 지역에 그 노후된 곳에 대한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자, 이제부터는 약간의 질문을 바꿀 거예요. 사회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이 다음부터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혁신이 뭐예요? 아주 정직한 대답 누구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 이렇게 때리세요. 좋아. 시민이 직접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그렇지. 그래서 대전 소통 협력공간에서 그러는 건데 시민이 주체적으로 어떤 사회의 현상을 그 바꿔나가는 주도적으로 그게 사회혁신이에요. 자, 사회혁신으로 4행시 할 수 있는 사람 다 내렸어. 소름 돋게. 잠깐만 다시 보여줄게. 자, 사회혁신으로 4행시 할 수 있는 사람. 사회혁신에서 그럼 사회만 2행시 해볼 수 있는 사람. 자, 약간 생각할 시간 줄게요. 잠깐만 가장 먼저 이리 보세요. 어떤 거 준비했나. 오, 인사한테 뭔가. 형, 내가 온다 그랬지. 너 갈게.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너, 진짜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그 갔어. 진짜 가고 있어. 갔어. 갔어. 이게 뭔데? 야, 사회는? 이게 뭔데? 자, 그럼 사회혁신에서 사행시 할 수 있는 사람. 오, 사행시를? 4. 하나 갑니다. 오, 좋아. 회. 회전초밥집 좀 데려가 주십시오. 회전초밥집 데려가 주십시오. 혁. 혁명적이고. 혁명적이고. 신. 신 같은 원하나니. 빨리 교체, 빨리 교체. 빨리 교체. 사랑합니다. 회. 회색 옷이 잘 어울리는. 오, 혁. 혁신적인 남창. 신. 신념의 완화나! 나는 지금 내 옷 어디에도 회색이 없어. 올블랙인데? 미래문자 시연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성공했다고 하기엔 좀 낯부끄럽긴 하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연기해서 뛰어가는 게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두 분은 그럼 지금 아이 불러도 되나? 두 분 잠깐 이리로. 그럼 두 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1살.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아, 좀 곤란해요? 방송하다가. 방송? 우주? 어디서? 틀지 방송 세계 뭐예요 그러면? 신입이긴 한데. 그래, 그러면 또 나온 김에 둘 다 틀어낸 얘기를 좀 해주고. 아, 이름 나왔어. 하이유. 오, 세상에. 아, 근데 우결이 아니고 이렇게 방송 외적으로도. 아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모르는 거야. 지금.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아, 예. 대전에서 열심히 행사를 하고 또 많은 분들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지역에 대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안녕. 와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트리머, 웹툰 작가, 유튜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영상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쿠키 영상이 올라오나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이 영상은 약 9분 10초 정도대로 한 50초가 10분으로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10분을 채워야 유튜브로서 아주 좋은 영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독특한 구성이지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뭐 딱히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보여줘.